자,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이제 우리가 좌우 버튼까지는 했고, 이게 이제 이때 뒤로 가게 하면은 이렇게 뻗죠? 요거를 고쳐볼게요. 자, new index라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여기까지는 똑같죠?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? 얘는 뒤로 가는 건데, 이 녀석이 만약에 뭐보다 작으면? 0보다 작다? 그럼 선 넘은 거잖아요. 이렇게 했는데 0보다 작다? 반대로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? 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냥 그 값을 쓰고, 아니면 뭘 써야 돼요? 아니면 y is things의 반대편 끝으로 가야 되니까 length 마이너스 1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, 이 녀석은 뭐예요? 자, 삼각연산자는 아시죠? 네. 자, 요거요. 플러스죠, 플러스. 그 녀석이 뭐예요? 더하기를 했는데, 그 녀석이, 그 녀석이 뭐예요? 뭐보다 작다? 아직 이거보단 작다? 그럼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. 그게 아니면은, 뭘 써야 되죠? 그게 아니면 0 쓰면 되죠. 0. 다시 한번 삼각연산자. 자, 물음표를 기준으로 좌측이 뭐예요? 이게 참이면 우측에서 이제 요거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는데, 참이면 좌측, 거짓이면 우측. 미니 if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잘 되죠. 됐습니다.